한화증권의 김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희호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또 김상무님과 함께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일단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오늘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효과는 못 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오늘 이제 방송의 제목이 네. 믿지 마라라고 돼 있더라고. 중앙은행 기대지 마라. 마라. 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철렁하다니까 지금. 중앙은행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게 없는 겁니까 상황이? 네. 그 제가 처음 말씀드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한 가지는 시장이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이야기 네. 나중에 하고 처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이상 중앙은행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중앙은행 기대지 마라. 그동안에 증시 격언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네. 근데 이제는 그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기대지 마라. 뭐 이번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것도 보면 아 이제 우리한테 좀 신경 그만 쓰고 우리 자꾸 금리 인하라고 하지 말고 이제 끝입니다. 그만 우리한테 관심 끊으세요. 이런 식의 금리 인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 100bp 해버린 것도 아이고 이제 우리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안 좋으니 우리가 이렇게라도 한번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 이건 하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런 의미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자꾸만 드는 생각이 예전에 그때가 199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99년에 제가 조그마한 선물회사에서 그 시황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지금도 많이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그때 이제 제가 한창 뭐라고 쓰냐면 외환위기 이후로 바뀐 상황. 네. 그 전에 한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막 논리도 없고 막 그냥 뭐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친분에 따라서 거래하고 뭐 가격도 뭐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도 없고 뭐 그런 식의 상황이었어요. 특히 채권 금리 같은 게 강했는데 제가 이제 외환위기 거치면서 미국에 연준이라는 데가 있고 얘들이 네.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매일 거기 들어가 살았어요. 걔들이 만들어 놓은 리포트들을 막 죽으라 읽으면서 매일 거기서 살았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살다 보니까 아 이제 시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 연준이 이렇게 하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99년에 이제 그걸 설파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그때 30대 초반이네요. 네. 한창 이제 어릴 때죠. 뭐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근데 어느 날 그 보험사에 있는 아주 나이 많은 매니저가 점심 사주겠대요. 네. 그 갔더니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 그거였습니다. 그 내가 당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논리적이긴 한데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시장은 그런 곳이 아니야. 시장은 그렇게 문명화된 곳이 아니고 시장은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 곳이지. 밀림이다. 정글이다. 약육강시. 근데 젊은 애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시장을 잘 몰라서 여기가 얼마나 야만적인 곳인데 그렇게 학자스러운 선비 같은 말만 하고 다니냐. 네. 중앙은행 맨날 이야기하고 걔들이 뭐 세상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선배님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냐고. 그 고객일 거 아니야. 대놓고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은 제가 그 선배를 이긴 거예요. 그 시절이 지나고 그냥 정글과 뭐 약육강식 야만적인 시장을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리를 계속 낮춰가고 심지어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네. 시장의 질서를 잡은 거예요. 그게 지난 저는 20년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00년 초반에는 그거 많이 했죠. 중앙은행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단약은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 1월 달 새벽두에 그러니까 연말에도 이제 작업을 했었던 리포트가 통화정책의 재정정책으로의 변화. 네. 이제 통화정책은 끝났다.
더 이상 중앙은행 봐봤자 얘들 소용없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재정정책밖에 없을 것인데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신흥국은 이번에도 좀 상황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지금이야 당장은 경기 회복길에서 괜찮은데 이게 2020년 말, 2021년 초쯤 되면 이번 경기 확장도 끝나고 그러면 재정정책 쓸 수밖에 없는데 통화정책은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자꾸 이제 그때 그 선배가 점심 사주면서 내가 네가 참 그때 그 선배? 예. 예. 모르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양반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내리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시장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아, 그 사람이 그때 이야기했던 이게 총알 떨어지면 죽는 곳이야 여기는 총알을 아껴야지. 그래서 그 양반들 그때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 높은 금리에 다 총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야만적인 곳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생기면서 대규모 보험 해약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필요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세상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도 그때의 충격 때문에 계속 현금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고 저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장기채를 사셔야죠.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금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상황을 보면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채권 금리까지 막 올라가요. 금값도 떨어지고 지금 가격이 안 떨어지는 자산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고 있다. 예. 예. 달러만 올라가요. 예. 달러만 올라가요. 이거 캐시 확보거든요. 현금을 챙겨라는. 근데 지금까지는 캐시 옛날에 이제 90년대 제가 처음 시장 들어와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캐시 즉킹. 현금이 왕이다. 아니 현금은 수익률도 안 되는데 왜 캐시 즉킹인가? 근데 그게 그렇죠. 밀림에서 내가 총을 갖고 있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총밖에 없는데 총알이 떨어지면. 근데 지난 20년 동안은 중앙은행이 총알 떨어지면 늘 총알을 갖다 주는 탄약 공급처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예. 공수도 해주고 뭐 어쨌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산 가격이 얼마나 높든지 낮든지 무관하게 그까지 중앙은행이 탄약을 배달해줘요. 갖다 줬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캐시 즈킹 현금을 가진 사람은 바보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니까. 예.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그동안 차입에서 무조건 자산 투자한 것이죠. 차입에서 현금을 갖고 있거나 안 그러면 뭐 번 돈을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바보냐? 왜 현금을 갖고 있어? 자산을 뭔가를 사야지. 이런 세상이 지난 20년 동안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중앙은행을 믿었기 때문이죠. 걔들은 계속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야. 네. 우리 총알 떨어지면 걔들 또 갖다 줘. 이런 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야만의 세계에서 야수들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총알 떨어지는 걱정 안 하고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자산을 쌓아온 것이죠. 근데 그 20년의 중앙은행의 군림의 시대가 끝났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생각을 하면 그때 왜 캐시 즉킹이라고 했냐면 총알 떨어지면 나는 지는 게임이다. 총알이 있으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데 총알이 떨어지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네. 캐시 즉킹이라는 표현이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은 뭐 캐시가 킹이야.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아야지. 근데 이번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이 시대가 완전히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뭐 연준이 금리를 낮췄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가면 미국의 JP모건이나 유대계 금융자본 다 죽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제일 걱정하는 금융기관이 사실 은행입니다. 그렇죠. 네. 예. 보험사는 이제 과거의 자산 부채 때문에 걱정인데 사실 보험은 그렇죠. 보험은 상품 자체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존재할 상품이에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상품입니다. 보험은 뭐 BC 3000년에도 보험 상품의 기록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은행이라는 곳은 이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은행. 금리가 플러스일 때만 존재한 곳입니다. 아, 뱅크가요? 예.
그 이전에는 은행 예금 받고 대출하는 은행이 아니었고 네. 환전하는 게 은행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죠. 이탈리아 은행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예금 받고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이돈 저돈 바꿔주는 데예요. 네. 그래서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가능하냐. 네. 금리가 플러스니까 가능하겠죠.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누가 예금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야 은행이 제일 문제네. 그러면 미국계 은행들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뭐 금융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유럽 애들이 시도해봤습니다만 별로 뭐 저기 효과도 못 받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고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국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제로 금리로는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하는데 뭐 이번에도 보면 그 4차 양적 완화라고 하면서 국채 매입과 모기지 매입을 꺼냈는데 보면 네. 에이전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즈예요. 에이전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기지 채권인데 에이전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모기지 채권은 민간도 발행할 수는 있어요. 민간이 자기 보증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모기지라는 게 주택 저당 채권이죠. 예. 주택 살 때 20년짜리 30년짜리 빚 내면 네. 그걸 이제 증권화시키는 걸 이제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은행이 돈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을 은행이 자산에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그렇게 갖고 있는 은행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은 거의 한 97% 정도는 은행이 대출을 내든 아니면 모기지 회사가 개인한테 대출을 내주고 요 대출 자산을 지가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이걸 넘깁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요 그 에이전시 모기지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세 개가 있죠. 뭐 지니메, 프레디메, 예. 페니메, 프레디맥 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 얘들한테 넘겨요. 근데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얘들이 문제가 됐죠. 그리고 그때 연준이 이걸 사면서 이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로부터 우리가 그거 하라고 너희들한테 위임해 준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버냉키가 잘렸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미국 연준은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의회의 법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지니메는 뭐 원래 이거는 정부 기관이에요. 거기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이고 그 프레디 맥 같은 경우에는 2008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의회가 감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전부 다 국영기업입니다. 사실상 국영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의회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이 이제 모기지 채권 산다. 옛날처럼 연준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행동한 거 아니고 그냥 국채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CP 매입한다. 기업으로 그렇죠. 매입한다. 일어나는데 연준이 돈으로 하는, 연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무부가 그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돈 얼마 없는데 그거를 연준한테 대행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자기 돈 찍어서 기업보험 사겠다고 한 게 아니고 재무부가 할 걸 그냥 대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불인가 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재무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적 완화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 저게 다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뭐 유럽 애들은 회사채도 사고 하더만 파월이 그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우리 그럴 수 없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른 걸 요구하지만 우리는 딱 요까지다. 우리는 금리 제로, 그다음에 국채 사주는 거, 절대 디폴트 내지 않는 또는 뭐 의회가 완전히 감시하고 있는 뭐 에이전시 모기지 사주는 정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네. 그만하자. 뭐 이런 식의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른바 얘기하고 있는 질적 완화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말란 얘기죠? 회사채 살 수 있다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자네 넬런이나 벤 버난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질적 완화하고 연준에서 결국은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제로 금리까지 빨리 낮춘 게 그래도 안 통할 경우에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카드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미국 의회를 압박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연준과 의회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연준이 비상상황에서는 이것저것 지금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Federal Reserve Act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비상상황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네. 의회가 만든 기관이 비상상황은 뭐냐면 의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에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 기관인데 연준은 의회를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보니 뭐 전쟁이 나서 미국 의회가 뭐 저기 전국에 걸쳐서 있는데 의원들이 소집이 안 되는 상황. 네. 의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 이거 비상상황이죠. 그러면 연준이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가 의회로부터 확실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 것이죠. 의회 가서 승인을 받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의회가 승인을 받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비상 언유주얼한 상황이니까 승인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역사를 한번 보면 79년인가? 미국이 독립하면서 그 저기 미국 헌법을 만들고 하죠. 근데 그때 중앙은행이 안 들어가요, 그 안에. 중앙은행 없었죠, 그때. 예, 그때 이제 그 해밀턴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만들어지고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 네. 초대 재무장관이 이제 중앙은행을 만들자. 뭐 전쟁하는 과 독립 전쟁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은행들로부터 돈을 꽤 많이 빌렸던 것 같고, 걔들한테 이권을 안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유럽 은행들도 이제 은행 중앙은행 만들면 우리 거기 가자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남부 사람들이 저항이 너무 심한 거죠. 가령 토마스 제퍼슨 초대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남부에 기반을 둔 사람인데 절대 안 된다. 우리 유럽 하는 거 못 봤냐. 중앙은행이라는 게 그 왕들한테 돈 빌려주고 전쟁 일으키고 하는 곳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세금 걷기 전에 그게 좀 힘드니까 중앙은행한테 돈 찍으라 그래가지고 저 의회의 정당한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부담을 더 지우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그냥 우회해서 돈 찍어서 결국 나중에 그건 다 국민들이 부담을 하게 될 거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게 중앙은행 받지 않냐 유럽에서 우리 그거 싫어서 도망온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중앙은행을 또 가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인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남부 사람들하고 북부 산업자본 금융자본하고 남부의 농업자본하고가 나름 타협을 한 게 그 토마스 제퍼슨이 남부 쪽 사람들이는 그러니까 우리 수도를 남쪽으로 좀 내려갈게 사람도 안 사는 워싱턴에다가 그래서 워싱턴 DC가 지금 수도가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 네.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년 차터 20년 그 영어권 주고 첫 번째 중앙은행을 만듭니다. 네. 그게 First Bank of USA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20년이 딱 경과했을 때 그 의회 수도 다시 비준을 해야 되는 거죠. 20년 다 했는데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상원에서 그때 표가 몇 표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대 50이 나왔어요. 없애자 유지하자 50대 50. 이렇게 되면 상원 의원은 1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통령이 의장이고 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던지게 돼 있어요.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던져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금융자본들이 뒤집어진 거죠. 영국을 꼬셔가지고 영국이 영국 군대가 미국을 침공합니다. 네. 워싱턴 DC 불타고 대통령 도망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야 중앙은행이 은행이 없으니까 전쟁하기가 너무 힘들다. 돈을 한꺼번에 끌고 와야 되는데 은행이 있는 나라하고 은행이 없는 나라하고 전쟁해보니까 은행 없는 나라는 진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앙은행을 만듭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중앙은행이 이제 임기가 끝날 때 20년 끝날 때쯤 돼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워낙 다혈질이고 대통령 할 때도 몸에 총알을 받고 있을 때 뭐 걸핏하면 결투를 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재선에 임하면서 내가 재선이 되면 중앙은행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미국의 시민,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걔들은 몇 명의 현명한 사람들이 돈을 잘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북부의 거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위해서 통화정책이라는 걸 쓰는 것이지 미국은 네.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재선판을 완전히 그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뱅크워라고 불러요. 1834년인가 그러는데 그 재선에서 앤드류 잭슨이 이기면서 중앙은 없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미국 그 중앙은행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연원의 배경에 절대 중앙은행은 어떤 그 시장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역할 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의회가 그것을
아, 부축이고 막 이럴 구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뭐 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는 또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을 자꾸만 도와줘?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도와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가면 지금 같은 일에 대해서 의회는 주식시장을 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의 부도가 날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실직될 것 같다. 경제 문제로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차단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유신이 이제 정부에서 이 금융 재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 장관이잖아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야 니네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그 경기 부양책 이거 빨리 사인 안 해주면 실업률이 20% 된다.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실물 경제의 문제니까 민주당 니네들도 지금 대선전이지만 빨리 와서 협상하고 빨리 사인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 오케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김상우님이 얘기하듯이 아 우리의 역할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정부가 하고 의회에서 해야 된다. 그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 범주에 회사채도 사게 해줘라. 예, 왜 언유주얼한 상황이라고들 하니까 그 전망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의 최종적인 이 시장에 대한 조치는 질적 완화, 회사채 매입일 것이다. 그게 나오면 그 적어도 금융시장은 굉장히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기업원 매입하듯이 네. 의회가 야 이거 저 근데 의회는 무차별적으로 사라고 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요거 사라고 하는 시용도 것이죠. 좋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거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은 몇몇의 현명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절차 이 지금 과정의 절차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어요. 2008년에 리만 사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고 의회의 부결 사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리만이 파산하면서 지금 완전히 엄청난 핵폭탄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가져간 그 구제금융안을 의회가 부결을 시켜버려요. 그 과정에서 주가는 대폭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리만이 파산했다고 저기 주가가 폭락을 한 게 아니고 구제금융이 들어오면 괜찮았는데 그게 그 구제금융이라는 게 그냥 연준 이사들이 앉아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를 가다 보니 거기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다수결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트럼프가 자기가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뭐 1,000달러씩 주는 거를 자기가 뭐 잘해서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근데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의회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저렇게 나와서 올해 선거에 자기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네. 의회는 그걸 또 바꿔놔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1조 달러 육박하는 부양책에 대해서 딱 바로 반응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것도 시간 걸릴 거야. 이거 연준이 결정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의회가 그래서 결정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 권한을 제가 볼 때 연준한테 안 줘요. 정부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의회로서는 연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의회는 네. 네. 정부는 딱 그만큼의 한도를 갖고 요거 여기다 써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네. 중앙은행은 딱 거기만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무차별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뭐 회사채 사라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사고 들어가겠죠. 근데 제일 부실한 회사채를 사고 들어가겠습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이거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무차별적으로 사고 들어가고 웬만하면 우량 채권을 사고 들어갑니다.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회사채 매입하는데 가장 신용도가 낮은 걸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신용도가 높은 걸 사요. 그러니까 부도 위험을 자기가 부도 나는 자기가 손실 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도 위기라고 하니까 2008년도의 위기가 어제도 김효진 의원하고 그걸 구분점을 가지고 쭉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지금의 위기에 연준의
펑션 기능이 작동할 거냐 안 작동할 거냐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죠. 작동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한참 더 빠지고 한참, 왜냐면 2008년도에는 연준이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금융회사들이 문제였으니까 금융회사들한테 돈 주는 건 괜찮았잖아요. 그죠? 금융회사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 네, 교환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금융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셰일 오일 회사를 비롯한 보잉 같은 지금 박살나고 있는 산업에 있는 그 회사들, 거의 정크가 돼버린 회사들이 문제인데, 이쪽으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회사들의 이 회사들의 회사채를 사주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중앙은행이 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그런 식으로 그거는 토마호크 미사일 쏘듯이 네. 딱 목표를 겨냥해 쏘는 건데, 이거는 재정정책만 가능합니다. 네. 중앙은행은 융단 폭격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뿌려 그러면 훅 뿌려버리는 것이지.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야 회사채 매입해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누가 그걸 선정해서 매입하는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 뉴욕 연방은행, 그것도 이제 일종의 중앙은행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네. 중에 하나죠. 네. 그 거기서 실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종목을 결정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는 뻔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가장 우량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등급에 따라서 예, 중앙은행이 유동성 이외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앙은행 유동성, 이번에도 연준이 한 거는 유동성 공급입니다. 달러와라 사람들이 몰려들고 달러와 현금 가지겠다 난리가 나니까 유동성 줄게.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외국에는 딱 다섯 개 중앙은행한테밖에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3년에 그 다섯 개 중앙은행들하고 통화 수합 라인을 상설화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네. 유럽 중앙은행, 일본, 영국, 캐나다, 그 다음에 스위스 이 다섯 개 중앙은행한테만 달러를 풉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여전히 달러 부족 문제로 시달리는 것이죠. 한도가 있죠. 수합은 돼 있지만. 예, 수합은 돼 있지만 한도는 있는데 이거는 네. 늘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늘리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고. 근데 한도가 없는 나라들하고 중앙은행이 이걸 맺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앙은행은 유동성입니다. 실탄 주는 거 나한테 실탄 주는 거지 그 이상의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닌데, 실탄 줄 게 지금 중앙은행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아 있는 건 뭐냐?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의회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몇 명의 현명한 사람들이 아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거의 다 다음이 대선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거는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푸는 겁니다. 근데 재정이 정부가 돈을 풀면 기본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푸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면 그 100만 원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이 돈을 시장에 풀어버리면 이 돈은 곧바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중앙은행에 기대지 마라, 이 완전 정반대되는, 20년 동안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아야 됐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에 기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나오게 될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20년 동안 봐왔던 정책하고는 판이 달라요. 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해결을 봐줄 수 있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기업은 그 뭐라고 뭐 총량 대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일반 은행들이 기업들을 대출을 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할인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갖고 오면 한국은행이 재할인을 내주는. 부도 날지 모르는 기업인데도 재할인해 주는. 이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출해 주는 한도가 한 8조 원 정도가 있었어요. 재할인해 준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물건 팔았는데 네. 3개월 후에 받습니다. 이런 거 어음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 어음을, 이거는 이 어음을 갖고 오는 거죠. 은행에 갖고 와서 이거 내가 3개월 후에 100만 원 받을 건데 어음 할인해서 가령 90만 원 현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네, 10% 네. 할인해서 이제 은행이 이 어음을 인수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자기가 이만큼 돈을 썼는데 내가 그 정부에서 이제, 그리고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하라고 해서 한 돈이에요. 내가 돈이 없네. 그러면 이 어음을 갖고 한국은행 가면 한국은행이 한 번 더 할인을 해서 살짝 하겠죠. 그렇게 네. 크게 안 하고. 그렇죠. 은행한테 네.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은행이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거죠. 은행이 대행해 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한국은행이 할 일을. 근데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관치금융 일종이다 그래가지고 그 몇 년 됐나 네. 없앴죠. 근데 예전에 중앙은행들 그런 걸 했어요. 재할인율.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재할인 창구가 여전히 있어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발표는 안 합니다만 은행이 정 돈이 급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어음을 갖고 가가지고 중앙은행한테 가서 페드한테 가서 이거 할인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면 소문이 도는 거죠. 야, 저 은행 진짜 돈이 없단다. 그래서 어음 가져가서 할인받았대. 중앙은행한테. 재할인 창구를 썼대. 그 소문 도는 순간 이 은행은 장사 못해요. 그래서 그 재할인 창구는 닫힌 지가 그 페드가 닫은 게 아니고 은행들이 안 와서 닫힌 게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은 이게 선별적 지원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네. 그건 이제 의회가 그 권한을 안 주는 이유는 이거는 몇몇의 현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럼 옛날에 절대 왕이 지 마음대로 하고 절대 권력이 지 마음대로 하던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각자가 토론을 많이 거치고 결정할 문제지 이 권한을 연준 이사들한테 넘길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다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시야를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 될 지점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캐시즈 킹으로 달려드는구나. 중앙은행이 자기한테 돈 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달려드는구나. 뭐 어느 외국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자기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외국계가 저점 매수 이야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싸졌다라는 거 인정하지만 지금은 많이 싸졌다라는데 관심을 기울일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기사를 잠깐 제목만 잠깐 봤는데 그 참 외국인들이 피를 토하면서 삼성전자를 판다 그랬나? 네. 그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인데. 또 제가 보도를 했어요. 네. 아, 하셨구나. 네. 그 이유가 이제 어쨌든 현금을 챙겨라라고 하니까 현금 챙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뭐 중앙은행 이야기는 대충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중앙은행도 못 도와준다 그러면 시장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근데 트럼프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시장은 지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를 돌보게 될 것이다. Market will take care of itself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트럼프가요? 예. 그걸 이제 뭐 어떤 의미로 그것 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첫 번째 의미는 자기가 부양책을 걷어들이면서 그 전에 이제 처음에 내셨던 페이롤 택스 부양책을 거두어들이면서 시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마저도 그렇게 확 빠져버리면 시장은 어떻게 하라고요?라고 하니까 시장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돌보게 될 것이다.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시장을 셧다운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시장 셧다운이라는 게 뭐죠? 시장 문 중국거래 문 닫는 거? 예, 필리핀이 네. 뭐죠 그렇게 했다면서요? 예. 아 이거 기자들이 그런 질문도 실제로 했어요. 예.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시킹 스토리텔링 이런 패턴이 과거에 존재했느냐. 그러니까 코끼리 만져 뭐 어차피 모르는 건데 우리가 눈 가리고 만져보는데 이게 코끼리 이게 코끼리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사자인가 이거는 난생 처음 보는 뭐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패턴을 찾아요. 옛날 걸 갖고. 네. 근데 뭐 그 금융 투자 쪽에서 그 저기 뭐냐 알파고라고 이야기하는 켄쇼라는 게 있습니다. 켄쇼도 그런 방법을 써요. 과거 데이터를 갖고 패턴을 계속 자기가 이제 생성해 놓습니다. 가령 엔화가 10% 하락한다. 엔화 환율 10% 떨어진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걸 지 혼자서 쭉 해가지고 패턴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걸 20몇만 개를 만들어놔요. 20몇만 개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일이 생기면 이 중에서 꺼내가지고 확률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돌려가면서 지금과 비슷한 패턴이 뭐가 있었나를 고민해 보는데 그 문득 1차 대전 생각을 하게 됐어요. 1차 대전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1차 대전이요? 네. 이번 바이러스 문제만큼이나 네.
아무런 생각도 안 하다가 그냥 단기간에 훅 하고 박살이 나는 그런 패턴이 1차 대전 때 나타납니다. 1914년 6월 28일인가? 네. 그때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제 그 세르비아 갔다가 암살을 당하죠.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7월 28일인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리고 곧바로 8월 1일 날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3일 날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하고 이게 한 달 동안은 그랬어요. 그 황태자 암살 이후로 한 달 동안은 사람들이 아 저러다가 안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재도 서로 하려고 노력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초기에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근데 갑자기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리아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독일 황제 빌헬름 황제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 그때가 7월 말인데 낙엽이 지기 전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게 네. 된 거군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연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그런 어떤 분이 그 책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낙엽이 지기 전에라는 걸로 전쟁 단기 전에 끝날 수 있다라는 오판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느냐. 한반도에 단기 전 뭐 그 오판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책인데 낙엽이 지기 전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낙엽이 지기 전에 처음에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대부분 전사하죠. 그게 불과 한 달 시간을 두고 전쟁이 시작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의 전쟁이 훅 확산됩니다. 미국 주식시장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주식시장에는 유럽 애들이 미국에 투자를 꽤 하고 있었거든요. 네. 미국이 유럽 이 나라 저 나라의 부채가 많았어요. 미국 주식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 이거 쟤네들 다 현금화시켜 지금 전쟁이 급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훅 하고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 다 현금화시켜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결정을 내린 게 그 7월 30일 마지막 8월 1일 날 주식시장 문을 안 열어버립니다. 유럽 애들이 현금화를 못 시켜버리더라고요. 아,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거네. 예, 문을 네. 닫아버려요. 그게 네. 11월 말까지 갑니다. 문 닫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훅 하고 며칠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냥 주식시장을 닫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날 그 새벽인가 이제 독일이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를 하니까 네.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이러면 전면적인 전쟁인데 이거 그러면 자금 유출 예, 유럽 애들 다 현금화시켜 다 빠져나와 우리 박살난다 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11월 말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애들이 또 어떤 애들입니까? 또 장외에서 거래를 했겠죠. 장외에서 주식 거래를 했고 그래서 다우존스 그 당시에 20종목인데 어떤 사람이 이 20종목의 장외 거래 기록을 다 찾아가지고 네. 그 뉴욕 주식시장이 문년 동안에도 주가 추이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주가 추이를 그려보니 이게 이제 저기 7월 말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겠죠. 7월 말부터 떨어져가지고 11월 말에 다시 주식시장은 문을 여는데 주가의 저점은 11월 초. 전쟁 끝난 게 11월 말인데. 아니. 전쟁은 1918년 11월에 끝나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전쟁 초반 한 판 땅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선이 교착 상황에 들어간 게 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은 주식시장 문을 여는데 네. 그러면서 11월 말에 문을 열죠. 근데 주가는 7월 말부터 8월 말, 9월 말, 10월 말 3개월 떨어지고 11월 초에 저점을 잡더라는 겁니다. 전체 떨어진 게 얼마냐면 그거 보고 개장한 거 아니에요? 장애에서 누가 얘기했겠지. 아, 저점 찍었다고 빨리 문 열라고. 예, 그때 그게 얼마나 떨어졌느냐면 지금 이제 다우지수가 어제 2만 깨고 내려갔죠. 그죠? 네네. 예, 2만 깨고 3만 갔다가 3만 근처에서 깨져가지고 2만을 지금 깨고 내려갔는데 그때 다우지수가 저점이 49.5포인트 정도였다고 해요. 고점은 그때 전쟁 직전이 80포인트 정도. 반토막 났군요.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이게 49점 얼마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7% 마이너스 정도였습니다. 지금 거의 그런데 지금?
네. 미국주 시장이 30몇 프로 빠졌잖아요 지금. 네. 어제 저점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게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지금도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거 전쟁이랑 똑같아요. 사람들끼리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전쟁인 거죠. 네네. 지금 우리는 참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전이 강제적으로 참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전쟁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는 이게 7월 8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여기서 빌 게이츠라고 생각을 해요. 빌 게이츠가 최근에 봉사활동 참전한다고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 의장도 내려놨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 버크셔 헤드웨이 이사를 또 내려놨죠. 예. 그리고 이번 사태. 예. 그 봉사활동에만 전념하겠다 그러는데 빌 게이츠는 작년에도 이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면 지금부터 한 10주 걸린다. 3일 전에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10주. 10주면 다시 모든 게 정상화 될 것이다.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트럼프야 지금 이제 자기 선거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트럼프보다 그 빌 게이츠 말을 믿고 싶네. 저는 신뢰가 가네. 예, 신뢰가 가죠. 그리고 이상하게 신뢰가 가네. 이 사람은 자기 사제를 털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말을 저는 신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거 우리는 강제적으로 참전한 전쟁인데 어쨌든 전쟁에서 우리가 주요한 고지를 점령하고 네. 승리를 하는 그 시점이 네. 그 일반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긴 것 같다라는 게 지금부터 10주. 10주면 5월 중순 정도가 될 겁니다. 주식시장은 네. 우린 좀 경고망동하는 쪽이라서 그보다 좀 빨리.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악재는 이게 심한 악재인데 뭔지 모르겠다. 3개월 보자는 생각입니다. 근데 참 그러네요. 근데 올해가 시작된 지가 12주밖에 안 됐어요. 네. 네? 지금 이 험난한 파도가 네. 시작된 지 지금 딱 한 달 됐습니다. 자,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곽도기 부장이 그냥 그 회사로 출근하기 전에 예, 낙엽이 지기 전에가 아니라 김상무님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늘 함께해 주시는 한화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